외모와 상관없이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 먼저 제비뽑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개팅 순서를 정하도록 할 겁니다. 남성분이 먼저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여성분이 오실 거예요. 1분 모래시계를 뒤집으면 소개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이 만약에 참가자분께 매력을 못 느꼈다면 모래시계를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랑 나는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모래시계를 뒤집을 거예요. 29살 목수 일이라고 말씀을 막힘없이 술술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사술이나 뭐 화법이 편할까? 어색해서 좀 못 견뎠던 것 같아요. 28살 은행 다니고 있어요. 깔끔해 보셨어요. SPA 브랜드 매장에서 스태프로 일하고 있어요. 왠지모르게 좀 불안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참가자 10분 중에 한 명 정도는 객관적으로 굉장히 잘생기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많고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뽑은 게 5번. 5번? 들어올 때 이제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마스크 쓰고 하는 기획이 저희 밸런스에 맞춰주신 게 맞아요. 이 기획 자체가 밸런스 맞춰주는 기획이에요. 어차피 우승은 못 봐요. 2000년생으로 23살입니다. 지금 대학교 아직 재학 중이고요. 승무원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스튜어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에 참여하는 게 좀 큰 도전이었어서 한번 제가 또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 저도 좀 궁금하기도 했고 이런 콘텐츠 자체가 좀 신선하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비교적 별로 긴장감이 안 느껴져요. 네, 그렇게 막 긴장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안 돼요? 네네. 제가 아직 나이가 좀 아직 어리다 보니 아직 귀여운 면모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 귀여움이 가면을 뚫고 나올 수 있을까요? 충분하죠. 먼저 가 계신 거 처음이네요. 아, 그래요? 네, 처음이죠. 키가 몇이세요? 184. 184. 일본님이랑 거의 비슷하네. 아니, 이번엔 긴장감이 안 느껴져요. 알겠습니다. 떨리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질겜과 긴장과 그 어딘가? 1라운드만큼은 살아남아야 되지 않을까? 최선을 다해 잘 살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나리입니다. 김나리. 네, 성함이. 저는 아, 네. 제가 지금 마스크가 이게 자꾸 눌려가지고 네네. 이렇게 좀 잡고 있는 거 괜찮을까요? 네. 아, 네. 혹시 이제 점심은 드셨나요? 아, 점심은 아직 못 먹었어요. 배고프시지 않으세요? 네, 좀 배고파요. 저 너무 배고파가지고 너무 이제 더부룩하지 않는 선에서 김밥 먹고 가가지고 네. 오늘 끝나시고 어떤 거 하실 거예요? 네. 그냥 집에 가서 쉴 거예요. 아, 그쵸, 힘드시죠? 네. 저희 다 10분 하시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그럼 혹시 막 카페나 막 그런 가시는 것도 좋아하세요? 아, 네, 저 카페 가는 거 좋아. 진짜요? 그럼 디저트도 좋아하시겠어요? 네, 좋아해요. 혹시 막 크로플이나 네, 크로플. 아, 저 크로플 진짜 좋아해가지고 네. 혹시 어떤 크로플 좋아하세요? 누텔라나 막. 아, 네, 저 누텔라도 좋아해요. 아, 진짜요? 아, 저 초코 진짜 좋아해가지고 네. 아, 누텔라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럼 보통 카페 가 네. 아, 네. 아, 네. 합격하셨어요. 아, 네. 잠시만 앉아 계시고요. 네. 아, 합격 무조건이지. 연기하지 마시고. 합격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1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준비해서 다 보여주려는데 그냥 편안하게 가서 편안하게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딱히 뭐 어떤 거 물어보지? 막 이런 걸 머릿속에 정리하지도 않았어요. 아, 이게 너무 짧아서 정말. 그렇죠. 네, 이렇게 또 합격을 주셨네요. 저쪽에서 또 이제 박수 치고 올라왔는데, 네. 네, 이유가 뭔가요? 우선 공감대 형성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쵸. 저도 뭐 이런 거 좋아한다 하시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응해주시고 하는 게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말하기가.
일단 막 교집합을 찾으려고 하셨는데 네. 거기서 딱 찾자마자 한 뎁스 더 들어간 게 네 맞아요 네. 말이 이제 끊어지지 않고 크로플로 들어가고 크로플에서 더 한 뎁스 또 들어갔잖아요 네. 어떤 누텔라까지 네 누텔라까지 그런 게 되게 좀 자연스럽게 네. 좀 호감을 주는 네, 그런 요소였던 것 같고 뭔가 좀 말투나 목소리나 이런 게 사람 좀 편하게 만들어주는? 약간 친구랑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너무 막 나긋나긋하지도 않고 너무 급하지도 않고 그래서 적당했던 것 같아요. 처음 본 사람이랑 대화하는 느낌보다는 네, 좀 수다 네. 떠는 느낌이 살짝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좀 수다 떠는 느낌이 네. 확 들어서 네. 그게 좀 편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해외 생활을 많이 해봤어요. 그냥 말이 저절로 막 나와요. 글쎄요, 한 2단계까지 안 넘어가겠나. 나이는 94년생, 29살, 프랭크라고 우즈베키스탄 사람입니다. 대학교를 여기서 졸업을 하고 지금 수출업을 하고 있거든요. 어업당 다녔어요, 처음에. 네, 와서 배웠어요. 한글하고 토키어, 우즈베고, 러시아어 이런 거. 네. 뭐 주신다고 생각? 조차 안 했어요. 막 갑자기 그런 거 뭐지? 한번 신청해볼까? 했는데 갑자기 이제 문자가 오니까 놀래기도 하고요. 저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자신 있습니다. 화이팅요!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브랭크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인터넷에서 보는 것보다 예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27살입니다. 아, 27살이세요? 네. 몇 살? 아, 저는 29입니다. 아. 네. 그 외국 생활 혹시 해보셨나요?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네. 영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러면. 그런 거. 아, 노래. 아, 노래 하시는데, 아, 네. 그런가요? 네. 다행이네요. 네, 공부, 영어 공부를 되게 잘하셨나봐요. 그런가요? 네. 오늘 덕분에 밖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장이 돼서, 예. 그, 불합격 하면 안 되겠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덕분에 밖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이 되게 예쁘신데. 아, 감사합니다. 합격. 네. 네. 되게 빠른 시간에 모래가 다 떨어지기도 전에 네. 뒤집어 주셨는데 혹시 네. 어떤 이유이신지. 약간 눈동자에 빨리 들어간 것 같아요. 아이템 되게 잘 되고. 네 맞아요. 그리고 그냥 되게 편안했고 말하는데. 네. 외국 분이신 것 같은데 네.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네. 그리고 좀 뭐 나이나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해주신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쭤볼 수 있고 하니까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다른 분들은 네, 나이를 맞아요. 여쭤본 적이 없었네. 네. 근데 저분들 진짜 긴장 많아요. 정말요? 아, 너무 긴장돼요 지금. 저는 소개팅은 별로 안 해봤어요. 처음은 아닌데 계속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없어요. 그거 반, 100만원 반, 월세 내야 돼. 자신이요? 아, 자신감은 항상 뭐 우승 제가 해야 되죠. 전 28입니다. 현재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로 일을 하고 있어요. 오, 말씀 굉장히 잘하시겠네. 말을 잘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해진 말을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의 매력 포인트는 뭐라나요 지금? 귀여움? 귀여움? 네. 어떤 종류의 귀여움? 이가 벗으면 얼굴 드러나는 약간 귀여움. 아, 귀엽게 생긴 상이다. 네. 아, 아쉽네요. 그 귀여움이 가능을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목소리에서 귀여움도 있지 않을까요? 아, 네. 혹시 주변에서 그럼 귀엽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나요? 귀엽다는 얘기도 듣고 잘생겼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시죠. 가면 쓴 게 너무 아쉽네요, 그죠? 그러게요. 아, 자신감이 진짜 넘치시는데 여기에 이제 왜 지원하시게 됐는지. 제 이 자신감이요. 연기로 만들어진 자신감인지 아니면 실제 이게 내 자신감인지 조금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된 것 같아요. 1분 이 짧은 시간이잖아요. 네. 그냥 같이 좀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네.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눈이 너무 띄어가지고 네. 좀 이렇게 잡고 할까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약간 여기 스튜디오 좀 건조하지 않아요? 어, 그런가요? 잘 모르겠어요. 네. 아, 저 건조해갖고 저는 약간 좀 약건성이거든요, 피부가. 그래가지고 아, 마르더라고요, 피부가. 네. 어, 근데 피부 너무 좋다. 아, 정말요? 저도 악건성이에요. 악건성이요? 기초 못 써요? 기초? 네. 어, 저는... 어... 수분감이 좀 많은? 아, 그러면 약간 그 미국 브랜드 있잖아요. 키엘이나 약간 이런 브랜드도 자주 쓰세요? 아니요, 저는 한국 브랜드 씁니다. 한국 브랜드? 네.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올 때 조금 많이 더웠죠? 네, 많이 덥더라고요. 그래도 비가 안 와서 다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비 엄청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 엄청 걱정했거든요. 네, 저도. 아, 맞아요. 근데 유튜브를 시청했거든요, 저도. 네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선우정아 아, 도망가자. 님 노래 네. 그걸 들었었는데 네. 혹시 그런 계열의 노래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 네, 그런 노래 좋아합니다. 오, 나이스. 네. 합격했습니다. 어, 저 진짜 이거 너무 긴장돼갖고 지금 다 떨려요. 비결이요? 귀여워. 다운로드 좀 더 귀여워질게요. 네. 또 이제 합격을 주셨는데 네. 어떤 이유셨는지 손을 쓰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앉아 계시고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향이나 이런 게 느껴지는 분들이 잘 없었거든요. 그리고 다들 이렇게 좀 가만히 말씀하시고 네. 이렇게 하고 말씀하시고 네. 하니까 근데 막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지 네. 향도 좀 괜찮았었고 향수 냄새가? 네, 대화가 좀 잘 연결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웃겼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좀 웃겼던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네. 개그를 막 하시고 이런 건 아닌데도 갑자기 다짜고짜 악건성이라고 본인이 악건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것도 웃겼고 보통 이렇게 좀 긴장해서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긴장을 네. 하면. 근데 악건성이라는 그런 말을 하신 것도 되게 특이했고 근데 좀 웃겼던 것 같아요. 자신감 있는 그런 말투 같은 게 좀 발현이 좀 됐네요. 네, 지금. 맞아요. 블랙 앤 베리 앤 데이 그 향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면은 거의 다 좋아하는 향인 것 같아서 일부러 약간 생각하고 그걸 뿌린 것 같아요. 제일 멀리서 오셨던 부산에서 오셨는데 몇 시에 출발하셨나요? 새벽 6시에 와, 피곤하지 않으세요? 약간 나른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 38, 경찰 공무원. 제가 원래 다른 쪽으로 꿈이 있어서 서울 생활 5년 정도 하다가 현실적으로 힘든 것도 알고 제가 하려는 걸 하려면 제대로 된 직장이 있었어야 됐고 대학 선배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넌 경찰이다. 그 말 딱 듣고 이거다.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직장이 필요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어떤 일이신지 여쭤봐요. 저는 이제 사실은 노래를 하고 싶어서 가수를 꿈꾸시는 예, 원래는 꿈꿨는데 실력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한 소절 불러주실 수도 있나요? 널 볼 수가 없어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우린 아직 이별이 뭔지 몰라. 채찍질이라고 쓰셨어요? 채찍질이라는 게 스스로에 대한 어떤 성장에 대한 뭐 피곤해도 뭐 운동을 한다든지 목표를 설정해서 이렇게 단기 목표를 이렇게 채찍질하는 그런 본인에게 조금 가혹하게 해서라도 목표를 성장하는 네. 제가 부산에서 왔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보면 1분을 위한 왕복 14시간인데 비록 제가 우승을 하지 못하더라도 제 삶에 뭔가 방점을 던지고 변화를 또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얻을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지. 결과에 승복하고 스스로의 뭔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약속 확인은 감사합니다. 당 떨어지실 시간 좀 된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래도 지금 8번째까지 오는 동안 네. 아까보다는 굉장히 좀 많이 풀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계속 새로운 분을 만나니까 새롭게 계속 긴장이 되겠네요. 이게 사실은 또 감염나무 표정도 보이지도 않고 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지도 읽히지도 않고 특히 아까 단체로 이렇게 내려다 볼 때
좀 많이 긴장. 제가 생각해도 약간 무서울 수 있겠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얀 가면 여덟 개 이렇게 동시에 내려다 보니까. 제가 되게 궁금했던 거는 네. 유튜브를 시작하시게 된 네.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되셨는지. 제가 옛날에 음악 전공을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좀 아쉬움이 남아서 음악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서 유튜브를 하게 됐어요. 네. 네. 간식 때문인가요? 아, 이런 걸 준비해 주신 분이 안 계시기도 했고 네. 그래서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것도 좀 준비성이 있으신 거고 배려를 해주신 거니까 그렇죠. 뭐 여기까지 오는데 네. 힘드셨을 것 같다 네. 뭐 이렇게 제 상황에 대해서 네.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것 같았고 그게 좀 배려를 네. 해주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공감 능력처럼 이제 보일 수가 있으니까 네. 탈락을 하시게 됐어요. 마음이 진짜로 이사를 제대로 인사는 다 했나?